안녕하십니까. 저 유튜버 진짜야만 돼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부모님 안녕하시고요. 자, 그럼 오늘 자 동영상 업로드할 거는 자 요겁니다. 이 한번 쓰고 자 1901년 보스 오브 더 로드입니다. 잠깐만 저 장갑 좀 벗고요. 네, 그 1901년 보스 오브 더 로드입니다. 자, 요 바지는 20세기 최초로 맨 초기에 나왔던 제품으로서 백포켓이 두개 붙은 제품입니다. 자, 여기 그 리바이스로 보면은 요 디보트 있잖아요. 요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, 이 부분이 자 1890년대서부터 1900년대 한 10년대까지 쓰였던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세비지가 있고요. 여기 보스는 그 1860년대, 70년대 이 보스 오브 더 로드의 그 모기업인 노이스타터 독일 사람이고요. 얘네들은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어요. 리바이스는 그냥 이렇게 드르륵 한 번에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한 칸, 한 칸, 한 칸, 또 오므릴 때도 오줌 싸고 오므릴 때도 한 칸, 한 칸. 이게 불편한데 이 칸막이가 없으면은 드르륵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요거.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1900년대 초기 버전도 그렇고 얘네는 1890년대 리바이스 특허가 끝납니다. 이 리벳이 그렇기 때문에 LS 사명이 붙고 얘네들은 사명 안 붙습니다. 얘네들은 처음에 쓰였던 리벳입니다. 특허가 풀리자마자 주머니 보강하려고 얘네 원래 삼각형 스티치 요거 있잖아요. 요거 드다다다다 촘촘하게 그거였는데 얘네들 스스로 아이덴티를 굉장히 이뻤던 디테일인데 아이덴티를 버리고 이 리바이스를 따라서 했지만은 리벳이 풀리자마자 했지만은 그래도 이 리바이스의 이 크루치 리벳을 얘네는 쓰지 않았습니다. 크루치 리벳을 쓰지 않았고 잠깐만요. 요거 내가 버튼 하나씩 하나씩 풀리면은 두 손을 써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어디 보자. 자, 여기 보시면은 원피스 플라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리벳을 쓸 일이 없었어요. 얘네들은 요거의 아이덴티였죠.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볼까요? 한 손으로 카메라 잡고 한 손으로 돌리고 이거 진짜 이거 중노동이에요 완전. 자, 일단은 내가 일어서야겠죠. 가만히 있어 보자. 자, 요거 백포켓이 두개 20세기 최초기 버전입니다. 그리고 얘네들은 그 리바이스와 비교해서 백요크가 요크 있잖아요.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잘 끝나는데 여기는 유난히 넓어요. 여기서 무슨 축구해도 되겠어. 자, 그리고 얘네들은 이쪽엔 리벳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주머니만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쓴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이 요크에 유난히 여기에 붙어요. 백포켓이. 리바이스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. 또 뭐가 다르냐면은 1880년대 때이 가운데 패치들이 90년대 들어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. 자,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보고 자, 이 퍼스트 도그 라벨입니다. 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그 이전에는 그 설명문 형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박혀 있었는데
요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무슨 뭐 보스 오브 더 로드 BOTR 이거 검색하다 보면은 구글로 그 뭐랄까 그 컬러풀한 그 뚱뚱한 불독이 막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고 이런 게 막 무슨 뭐 일본 사이트에서는 뭐 1890이다 80이다 그거 다 뻥입니다. 얘가 퍼스트입니다. 그 이전은 뭐랄까 리바이스처럼 설명문 형식으로 그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몰라요. 누가 먼저 무슨 약속이라도 했듯이 항상 경쟁 업체니까 이렇게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. 백포켓도 1901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같이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먼저 했다 뭐 그렇게 했다는 뭐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. 자 어쨌든 요게 퍼스트 도그라벨입니다. 얘네들은 뭐 1940년대 들어서 리에게 흡수되죠. 많이 조금 아쉬운 브랜드였죠. 뭐 켄트버스톰도 마찬가지고 리한테 다 따먹혀요. 자 이쪽 워싱들이 아주 슬라이팅합니다. 그리고 무슨 번개 맞을 듯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돼서 무슨 이쪽만 햇빛 받은 것 같아요. 이게 선패딩 된 것 같아요. 이쪽도 그렇고 그리고 다리 한쪽 소실된 거는 제가 그 기나긴 밤을 통해서 요 다리를 복원을 했습니다. 요 엉덩이 쪽도 보강하다가 여기 실 부분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. 자, 요게 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자, 바지 다시 뒤돌리면은 착샷이 궁금하다 싶으면은 뭐 제가 뭐 저기 다 올렸어요 블로그에. 그리고 착샷은 제가 뭐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뭐 아무 때나 한번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리바이스 같은 경우 여기가 싱글인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. 그 뭐냐면은 얘네들은 약간 뭐랄까 오버롤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고 세이비지도 요 1901 디보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좋거든요. 근데 얘네도 무슨 약속이라는 듯이 여기는 이렇게 오버롤식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생겼어요. 얘네를 근데 살짝 벌리면은 똑같아요. 자 굉장히 좁습니다. 그 리바이스도 그렇고 1901에서 1905 통칭 그 1906년 사이 그 통칭 1901에서 1906 통칭 1901 버전. 그래서 제가 요 디보티도 그렇고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? 아 필모. 개인적으로 1901 버전을 좋아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중복 구매를 했고 예 필모어도 이렇게 새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도 요거 경쟁회사 요놈을 실물로 그래도 접했는데 이 아우라가 엄청납니다.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그 뭐랄까 창색이었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딱 숨이 막혔어요. 이 포스에 너무 눌려가지고 게다가 웨어러블합니다. 자 오늘 그 이걸로 마치고요. 내가 다시 인사할게요. 다시였다 손 집어넣고 자 잘 보셨습니까?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부디